호텔 과자라 맛있다. 넌 외국 유학도 갔었으니까 이런 거 많이 먹어봤겠다. 올케 집이 원래 부자였으니 많이 먹었겠지. 부자는 무슨, 쫄딱 망했는데. 엄마는? 왜? 내가 못할 말 했냐?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? 결혼식 날 얘네 아버지 쓰러져서 결혼식이 장례식 돼버렸잖아. 손님들 초대해놓고 그게 뭔 난리인지. 좀만 참지. 성질도 급하게. 지금도 심장이 벌렁거린다, 야. 뭘 아직도 벌렁거려. 죄송한데, 어머니. 지나간 얘기 자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딸자식 결혼식장에서 그런 일 벌이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?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뼈아픈 상처입니다.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것을 꼭입 길게 만들어. 너 남자도 많았다며? 네? 학교 다닐 때 인기도 좋고 유학 가서 남자도 많이 만나고 그랬다던데? 한 인기 했죠. 그 소문이 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나 보네요. 올케 정도면 남자들 따르는 건 당연하지. 그 정도가 아닐 텐데. 유학 가서 동거하고 와선 입싹 닫는 애들도 있다더라. 제 주변엔 그런 사람이 없어서. 없긴 왜 없어? 은강이도 그러던데. 은강이가요? 언제 은강이가 그래? 했어! 저번에 만났는데 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술술 불던데 뭐. 자기 유학 갔을 때 남자 사귄 적 없어? 너 남자도 많았다며? 없긴 왜 없어? 은강이도 그러던데. 프라이데이.